밑빠진도. 아, 맞아. 왜 갑자기 그게 안 들어? 아우, 한국말 정말 어렵죠. 밑빠진 독에 물붓기처럼 영어는요, 왜 안 되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이게 성실성과 인내력인데, 누구라도 보여줘야 돼요. 왜냐면, 우리나라 이게 설문조사를 하잖아? 되게 웃긴 게, 자, 귀하의 영어 실력은 어떻게 됩니까? 대학생들한테 하잖아요? 상, 중, 하라고 그러잖아요? 참, 우리나라 애들이 예의가 있어. 응? 상이 10%도 안 나와요. 전부 다. 그런데 또 이제 후져 보이긴 싫어. 내 부분이 중요해요. 중하. 자기가 이제 중하.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자신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 자세히 보면 틀 없이 공부한 거야. 그냥 단어로 집어넣고 노가다 학습법으로. 그러니까 한번 자세히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 그 영어 보면 지금 대학 전부 뭐예요? 토익, 토플 학원 매어 터지죠? 매어 터져요. 스펙 쌓는다 뭐 한다 그러는데. 특히 그 이과 애들, 어? 문과도 문제지만 이과 애들이 좀 영어 싫어하거든. 이게 딱 하면 이과 애들의 특성은 딱 하고 딱 나와야 돼. 근데 영어는 나 그거 이것도 이거 이것도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짜증나. 뭐 이것도 왜 안 돼? 뭐 이렇게 된단 말이야. 어? 그러니까 그게 싫은 거야. 근데 어떻게 돼? 아니 우리 지금 조교들도 그러는데 지금 졸업반이고 막 이러니까 토익 공부해야 된다고 막 이런단 말이야. 토익 공부하는데. 대학생들 중에 상당수 애들이 생기초 영어 봐요. 우리 재단 중에. 구조 논리가 똑같거든요. 거기에 표현법들이 조금, 이제 그, 저기만 들어와서 그러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계속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계속 그런다는 거야. 왜? 틀이 하세요. 그래. 영어는요, 절대로 이런 거 없습니다. 이렇게 안 올라가요. 이렇게 올라가는 순간 이건 잘못된 거예요. 내가 가장 불안한 애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점수. 60점 받았어요. 응? 60, 61, 62, 다시 60, 63, 64, 65. 이게 가장 이상적인 거예요. 최고예요. 아주 좋은 거예요. 97, 63, 88, 42. 얘는 안 돼요. 얘 안 됩니다. 얘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절대로 영어는 처음과 끝이 없어요. 어학이기 때문에. 문화예요, 문화.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오케이?